어디까지 진행을 했지? 어제 되게 중요한 스토리가 진행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이런. 아니, 이런. 예로부터 모르면 맞아야 했다. 저장 가능? 로열이 얘들 다 죽인 거 아니야? 네크로 댄서는 해봤습니다. 초코 밀크스님 반갑습니다. 야, 로얄 이 나쁜 놈아, 그러지 마. 내겐 그럴 권리가 있어. 안 돼. 안 된다고? 넌 어디로도 갈수 없다. 내겐 누구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 아, 미안하지만 그래도 난너 누구도 만날 수 없어. 어머님께 직접 묻고 싶은데. 넌 과보호를 받으며 자란 아이다. 거절당한다는 걸 모르지. 이 세상은 너 때문에 며칠 후 죽음에 이른다. 비밀리에 봉인돼 있던 무언가를 공격했어. 그 파란 색깔 동그라미 얘기하는 거구나. 대체 뭘 해야 얌전히 있을 거지? 마지막으로 남을 생각해 본게 언제지? 넌 완벽한 작품이야. 진정한 고통도 몰라. 남을 동정할 줄도 모르지. 변화조차 하지 않아. 놈들, 높은 녀석들도 너를 신성한 존재를 여기고 있어. 정말 우울해. 마술적 사고도 살아남겠지. 너도 다른 이들처럼 이방이 두려울 거다. 너와 내 목숨은 아이보리를 통해 이어져 있다. 이방에는 아이보리가 존재하지 않지. 두렵나? 이 길이 열차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만 아니었다면, 나에게 덤빈 걸 용감하다고 칭찬해 줄수 있었대. 이곳에서 넌 그저 작고 연약한 어린애일 뿐이야. 진짜 인간이라면 지금 무엇을 느껴야 할지 아나? 공포다. 이제 너도 공포를 느낄 줄 알게 됐나? 내게서 떨어져 에이전트. 말은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사람을 바꾸는 건 상처다. 너는 평범한 어린애야. 내가 어른으로 만들어주지. 나도 너처럼 사명을 부여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얻은 건 이것뿐이었어. 나는 내 신성한 삶을 끊이지 않는 두통과 함께 살았어. 아이보리 부작용 탓인지, 사람들이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끝없는 공포 탓인지 잊을 수 있지 말이야. 있지만 말이야. 그분께서는 분명 내게 여기서 모래에 파묻혀 죽는 것보다 숭고한 사명을 맡기셨을 테다. 나를 막아봐라, 로얄. 못하겠나? 공포의 세계에 온걸 환영한다.
이제 너도 인간이다. 아, 정말. 이 카우보이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을 뿐인데 별것도 아닌 녀석까지 올 줄이야. 엘로의 해바라기. 안타깝게도 엘로는 이제 네가 아는 엘로가 아니라 물러서라. 그래, 알았다. 여기서 널 해치워주지. 모임? 야, 총을 들고 있으면 멀리서 쏴야지. 신성한 자에게도 빈틈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뒤를 지켜주는 자가 없다면 싸울 수 있는 전술을 익히면 된다. 자, 서로를 동정하자고. 뭐야? 모르면 죽어야지. 체력 깎이는 건 고정 패턴인 것 같은데. 그지 같네. 아니 뭐 알려주고 게임을 하자고. 이 게임은 알려주는 게 없어. 이러면 죽는 건가요? 체력은 저기까지만 깎이고 죽진 않는구나. 생각보다 못 돕는데. 우와, 잠깐만. 이게 맞네. 호구네. 널 보내지 않, 내가, 너는, 으아. 야, 빨리 씨앗 심어. 씨앗 호떡을 만들어주마. 주인공 호구라서 씨앗 안 심었지, 너. 무슨 일이 있었어? 그 녀석을 쓰러뜨린 거야? 케이오로 쓰러뜨렸어. 두들겨 패고 두고 왔다고? 죽은 것 같지 않아? 아이보리 충전되니까 다시 살아나겠지, 얘는.
바닥에서 힘을 흡수해서 부활하다니. 로빈한테 감사하라고. 에이전트는 어머님을 만나야 해. 엘로는 조직 동쪽에 있어. 내가 탈 열차가 거기서 멈출 거야. 열차까지 따라오면 만나게 해줄게. 이신, 네가 올 필요는 없어. 난 로빈이 원한다면 그냥 오빠를 만나게 해주고 싶을 뿐이야. 로빈에겐 호의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맞는 말 하죠? 팩트에 부들부들하죠? 하면 바로 출발하는구나. 정말 놀랍군요. 장군님 뜻대로 됐습니다. 누구도 크롬 장군님과 그의 부하들을 막을 순 없습니다. 그쯤에라. 힘을 가진 자가 없어졌다고 축하할 필요는 없다. 조직 간부들이 길을 잘못 든 것을 슬퍼해야 한다. 내가 사람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했기에 그들이 진실을 마주하고 두려워할 것을 마음 아파야 한다. 우리 모두 올바른 이유 아래 단결하는 거다. 부디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내가 할수 있는 건 그들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뿐이야. 신앙심 깊고 현명한 구세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나를 내려다본다면 내 눈엔 바보가 보일 것이며 나를 올려다본다면 네 눈엔 신이 보일 것이다. 나를 똑바로 본다면 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리라. 대다수의 인간이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은 완전한 제어를 받게 된다. 한방컷인가? 엘로의 주사기 중 하나군. 안 돼. 녹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하죠? 조용해라. 어떻게 된 거지? 녹지 않았어? 알겠나? 에이전트마저 죽일 수 있는 물건인데, 그게 나를 살렸어. 신성한 삼각이여. 위대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미소 짓고 계신다. 내가 할 일은 분명하다. 아이들아, 이 세상을 구하자. 왜 살아남았지? 아, 이게 사네. 위대하신 삼각고리도스. 기도합시다. 위에 아이템 있을 것 같다. 밑에는 가는 길이고. 아니네. 아이템 같은 건 없어요. 열차 승강장, 로켓 제조과, 신성한 삼각. 다리에 맞으면 괜찮은가? 케미코 연구소, 로켓 발사 센터. 외과진료 연구소.
너무 많이 맞았어. 엘로가 여기 있었을 텐데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군. 우리가 온 길로 나가진 못했을 거야. 맵을 보면은 저기로 가야 돼. 근데 저기로 가는 길이 어디지? 이 게임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해. 엄청나게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아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줘 제발. 답답한 게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디로 가는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아이보리 오해를 입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냐고. 얘네들은 왜 살아나 있어? 아씨, 아 뭐야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건 줄 알았네. 엘로. 그냥 두고 가라고? 내버려 두고 나가자고. 안녕하신가 화학자 엘로. 난 로빈을 도와 널 여기서 탈출시킬 생각이야. 네가 죗값을 치르도록 놔둬야 하는데 말이야. 아무 말도 안 하는군. 저 녀석 팔을 잃었어. 내 얘기를 들어줘. 네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관없어. 어머님의 힘은 너도 알 거야. 성서 교리 공부할 시간 사운드 아닌 것 같거든. 한 번쯤은 방해하지 말아주겠어? 네가 본 내 힘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야. 선택받은 자들의 대부분은 한 핏줄로 이어져 있진 않아. 하지만 나는 어머니의 후계자로서 살았지. 그녀는 엘로를 치료해줄지도 몰라. 역겨워. 그녀와 그 전임자는 그 힘으로 제1도시를 세운 거야. 제1도시에서 어머님을 만나줘. 난 정말 너희를 돕고 싶을 뿐이야. 돌아가면 병사들이 난리가 났겠지. 남아있는 내 동료들도 그렇고. 어딜 가든 결국 죽는다는 거? 이왕이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어? 너한테도 좋고. 엘로는 왜 말이 없는 거야? 삐져서 그래 그냥?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삐져서 말 안 하는 거야? 아이 뭐야.
네가 로빈이구나. 뭐든 도와줄게.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 롱브레스, 스피인업, 러닝업. 러닝업이 좀 도움이 될까? 러닝업보다는 회피가 도움이 더될것 같은데. 슬롯이 3개라서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3개를 만들어서 슬롯 3개 다 키울 수 있는 거죠. 아! 고작 이런 거 맞을 게 아닌데. 어디 나가는 길 있지 않았나? 맵에 물음표로 표시되어 있네요. 언제나 표시된다면 좋을 텐데. 엄마 만나러 가는 길. 제1도시. 드디어 도착했다. 털리 게이트. 저 영감님은 누구시죠? 네, 문지기 사도 피트여, 성삼각의 축복이 있기를. 나를 위해 문을 열어주지 않겠나? 로열이다. 로열은 얼굴에 특징이 없어서 말이지. 네가 데려온 건 정비공, 손이 불편한 남자, 아무리 봐도 해적으로 보이는 여자군. 제1도시는 가장 순수하고 경건한 자를 위한 도시다. 알아, 나도 여기 사니까 왜 얼굴을 보고 나라는 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지? 요즘 머리를 염색하는 게 유행이거든. 하얀 옷을 입는 것도, 적어도 1도시에선 그래. 요즘 젊은 놈들은 실제로 뭔가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외모를 창조적으로 꾸미는 데만 신경 쓴다고. 창조성은 내면의 가치야. 그 녀석이 엄마가 보고 싶다잖아. 시끄러! 내게 힘을 보여달라는 말이죠. 네가 누군지 알아, 로열. 아쉽지만 어머님께서 널 죄인으로 지목하셨다. 죄인은 들어갈 수 없어. 넌 항상 오만했지. 아, 이 말을 할수 있게 돼서 속이 다 우려내. 네 힘은 혼자서 이 문을 열수 없어. 섞어져, 로열. 할 만큼 했네. 너 노력했어. 지금은 믿어도 될것 같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본인 입으로 직접 들어야겠어. 우리 똑똑한 정비공이라면 문을 열수 있지 않을까? 이상하다. 총으로 대화하면 열수 있었을 텐데. 새를 괴롭히지 마라. 이런 거였구나. 무력 행사였는데?
역시 총이 해결해줬어. 답은 총이다. 쟨또 뭐야? 아이, 저거 앉아도 안 펴지네. 시민이다. 제1도시는 깔끔하네요. 이제 천벌은 없어. 이제 1도시에 들어온 아저씨구나. 네뷸라가 벌써 다 팔렸어. 그래서 문을 닫았어. 뒤에 있는 거 스마트폰이야? 거울인가? 이 영화 완전 별로야. 새 네뷸라를 꼭 사야겠니? 부탁인데 이문 좀 열어줄래? 뭐, 난생 처음 보는 사람한테 별 부탁을 다하네. 별꼴이야. 아, 잠깐만. 저거는 어떻게 돌리지? 밑에 뭐가 더 있나? 아닌데. 아, 그냥 끝까지 돌리면 더안 돌아가는데. 난 신경 쓰지 마. 내버려 두지 않을래. 큰달은 재생을 향해 가고 있대. 제1도시 정비공이 입는 재킷이 아닌데. 정비공용 열차에 몰래 타고 왔겠지. 사실 나도 지롱. 히터가 뭘지 모르겠어. 파란 걸 구해 입는 게 좋을걸. 아이보리 부활 기념식에 갔니? 노벨님은 최고야. 에이전트들은 보기만 해도 불쾌해. 나도. 도시 밖은 엄청 춥겠지? 아니요. 오늘도 그런 끔찍한 일을 하러 가야 한다니. 이왕이면 지난 인생보다 대단한 일을 해보고 죽고 싶어. 내 영혼에는 굉장한 사명이 있을 거야. 네가 추천한 대로 했더니 송이 울렁거려.
작은 지진을 왜 아무도 걱정하지 않지? 나사빠진 NPC들. 아, 이런. 행운의 가호를 받아야지. 어머님의 행렬 아니야? 전능하신 분 어머님을 뵐수 있을까? 성삼가기시여. 어머님, 이렇게 가까이. 드디어 어머님. 어머니, 로얄? 평일인데 사람들 앞에 나오신 겁니까? 그는 수감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옆에 있는 자들은 범죄자들입니다. 침착하십시오, 어머님.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어머니? 아들, 다시 제1도시에서 만나 반갑구나. 그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참이란다. 아니, 저런 의자에 앉아서 그런 말을 한다고? 뻔뻔하구나. 저희가 해결해야 진정하거라. 어머니, 조직은 광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녀석들은 저를 투옥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친구로구나. 조용히 해야지. 그 일에 대해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단다, 아들. 제발 못 들으셨나요, 어머니? 에이전트들은 불경한 자들입니다. 당신의 치유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는 있겠지요. 그것밖에 못해?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야. 엘로는 새하얀 양심을 갖고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어머님께서는 최선의 선택을 하셔. 어머님은 엘로의 팔을 치료할 수 없는 거야? 어머님께서는 그런 일을 못 하셔. 변환기에 넣으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죄의 낙인 따위는 중요하잖아. 결국 믿을 수가 없잖아. 내말 들으렴. 바스티온까지 데려가라 할 테니 거기서 조용히 얘기하자꾸나. 이 얘기가 거짓말이길 바라는구나. 우리의 씨앗이 진실이니까. 에이전트를 죽일 수 있어. 그만. 너희가 스스로 비키지 않으면 뿌리치고 가겠다. 넌내 아들이 아니야. 너와 네 친구들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 로열, 대부분의 원인은 네게 있다. 지진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니? 종말을 알리는 신호야. 지표면은 말라 비틀어졌어. 스타웜을 불러들였고, 모든 게 멸망을 향해 가고 있어. 네가 인류를 멸망시킨 거야.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분께 변명이 아닌 대답을 해야 해. 왜 변명이 필요한가요? 너는 계속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
왜 인정해야지? 우리에겐 희망이 있었는데. 나는 로켓을 타봐. 너는 여기 남아 죽거라. 나는 그들의 분노를 받지 않을 거다. 훨씬 높은 존재이니까. 당신도 인간이자? 로엘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나는 아직 그분에게 선택받은 자야. 신성한 힘으로 쓰러뜨리고 지나가주지. 도망치렴, 아이야. 오야. 갑자기 어머니랑 싸운다고? 이 게임 모르면 죽어야지 너무 심한데. 아우서라고 잠깐.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 됐어, 이젠 충분해. 뭐가? 아, 로엘 이 자식.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원래 공인 나갔습니다. 답은 주어팹니다. 피해 저걸. 아, 답답해. 저거는 그냥 저거 스턴건으로 좁히는 건가? 아, 뭐 저거는 또 어떻게 피하는 거야? 저거는 위로 점프하는 건가? 저팸 저팸. 그렇구만. 아유. 아니, 답답.
로얄도 답답하고 게임도 답답해. 저편. 아니 이건 또 무슨 이게 난이도를 높여놔서 그렇겠지만 패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에 모르면 죽어야지 일반데 진짜. 얼마나 때리든 간에 다시 회복을 하는구나. 뭐 어쨌든 나는 있는 대로 좁힐 거지만. 헷갈렸다. 패턴 잘못 봤어. 이게 어려우면서 납득이 갈만하게 어려워야 되는데. 패턴만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엔 쉬운데 패턴을 알기까지가 좀 어렵네요. 아유 세상에. 하지만 멋진 픽셀 아트가 있을까? 아니! 딴 생각하다가 맞았다. 아유, 망할 거. 그냥 가만히 있을 걸. 야, 이거 어떻게 피하라고? 아! 저거 앉으면 피해질까? 앉으려고 했는데 이미 점프해서 못 피했다.
게임은 여럿이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아니, 으. 버퓨. 미나만 때려도 딜은 충분하구나. 내가 거들 필요가 없네. 저때 걸로 자동차로 만들었네. 야, 때려, 빨리. 아이, 나 대시 없네. 마지막 패턴인가? 아니, 이거 때리는 거였구나. 에, 모래를 맞아야 돼. 한 발만 더 쏘는 거. 젠장! 예, 불친절한 부분들만 좀 감내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각자 느끼기가 다르니까요.
소리만큼 호불호 걸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야 저거 안자도 맞는데? 점프로 피해야되나? 웩! 아! 돌 굴러가요. 죽이진 않는구나. 때깔룩은 죽었는데. 으크오커커 마덜, 내게 다가오지 마. 내 몸에 무슨 짓을? 괴물로 변하나? 회복되지 않아. 그분이시여. 무슨 짓을 한 거지? 정당방이야. 죽을 리가 없어. 장군 왔다, 장군. 내 놈은 권한이 없어. 어떻게 들어왔지? 낯익은 얼굴이군. 겁쟁이는 명줄에 길지. 친애하는 어머님이시여. 비밀을 지키려다 제정신을 잃고 마신 겁니까? 그분은 모든 것이 뒤틀려가는 것을 보고도 내게 알리지 않으셨어. 네가 신성한 존재일 리 없다. 아이보리가 고갈되어 가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았지. 자신의 죄를 수용하지 않았어. 우리를 내버려 두고 용서를 비는 인간만 데려가려고 했지.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 울지 말라고, 당신은 곧 죽어. 제1도시의 시민들이여. 어머님은 길을 잘못 들었다. 그녀는 지금 그분께 버림받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어머님이 이런 녀석들 손에 쓰러진단 말인가? 그녀는 멸망을 두려워한 나머지 죽어서 책임을 회피하였다. 아이보리는 모든 것을 잇는 힘을 가진다. 아이보리는 거의 사라졌다. 때가 되었다. 그분이 어머님을 데려가신다. 띠용. 관대하신 그분이 위대한 전 어머님을 위한 기념비를 만들어주셨다. 영원히 보존해야 해. 모든 것을 잃은 건 아니다. 내가 새로운 선택받은 자다. 나는 바스티온 정상에서 그분을 만나 우리의 용서를 빌고 오겠다. 장군님께 손대지 마라. 돌을 넘은 것 같은데? 너무 멀리 온것 같아. 세상이 끝나는 거야?
아이보리를 많이 써서? 어머님과 그 신념은 올바른 거였을까? 물속에서 아이보리를 채굴해선 안 됐던 걸지도 몰라. 왜 생각을 그렇게 했지? 신성한 기록에 이런 것도 쓰여 있었을까? 우리가 해독을 잘못한 걸까? 우리가 뭘할수 있지? 팝콘이나 가져와라. 생각할 시간을 좀. 아, 너 말고 야옹이랑 얘기하고 싶다고. 엘로는 말을 잃어버렸어. 아! 불편. 뭐지? 지금 못 여는 건가 아니면 얘들 잡아야 열리는 건가? 또 이렇게. 라고 설명 좀 해라. 빨. 아, 저거 밑에 거 스패너 돌리는 거구나. 가려서 잘못 봤어. 아. 진짜. 너무 마음이 급했다. 쓸데없이 흔들었어. 아, 얘는 안 넘어가지네. 왜? 아이 뭐야? 으악! 쟤는 뭐하는 애일까? 아 짜증나. 아이 그지간해. 뭐 얘는 뭐 어떻게 뭐 어쩌라고. 아. 가보니 은혜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지? 이건가?
이것도 아닌데. 아, 그냥 여기 넘기는 거구나. 사이더스 소리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어머님은 죽었어. 뭐야 너는?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겠지? 내 몸은 우주의 허무 속에서 영원히 불타게 될 거야. 모든 하겠습니다. 이젠 끝이야. 그가 오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었다고? 개판이구만 이것들. 여기 죽은 애는 또 뭐야? 왓군 정비공, 날 인도할 별이다. 그녀의 행동이 내가 바라는 길을 열어주었어. 내겐 사람들 안에 내재된 힘이 보여. 나 싸우는데 관심 없어. 너도 그렇겠지? 오늘은 최후의 심판이니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다소곳. 저거 롱맨 만든 박사 아니야?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었겠지. 주변 사람들은 널 보고 세상을 모른다고 할 거야. 인간이란 이상을 추구하기 마련이지. 사람들은 높은 곳에 무언가를 잡으려 해. 그 다음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지. 항상 더 위를 갈구해.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서로를 마주보며 살기를 바라. 높은 존재에게서 자유로워져야 해. 해방될 필요가 있지. 목표를 갖는 인간이라면 내 행동을 두려워할 리가 없어. 두려워한다는 건 위선자라는 증표야. 비록 그 손엔 스턴건이지만 너는 위대한 변화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변화엔 항상 죽음이 뒤따르는 법. 오늘 밤 이 도시는 수많은 눈물로 잠기겠지. 나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다. 지위 역시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책을 손에 든 그날부터 나는 모든 사람에게 올바른 미래가 무엇인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깨달았지. 스타웜님도 동의하실 거다. 그분을 없애야 해. 그분도 알고 계실 거야. 물론 사람들은 두려워하겠지. 지도자도 성스러운 존재도 이끌어주는 존재도 사라지게 될 테니.
무언가 이끌어줄 것이라는 생각이 자신의 선택을 잘못된 선택으로 만들고 자신의 욕구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야. 톨로, 녀석도 불쌍하지. 복종하는 법밖에 몰라. 녀석은 먹구름 속에 있어. 바로 새로운 세상의 모범이 될 거야. 녀석이 변하지 않는다면 위험인물이 되겠지. 죽이는 건가? 세상은 지도자를 잃어야 해. 세상이 진정되면 나는 물러설 생각이다. 내가 오면 나는 하늘의 별이 되겠지. 그분은 곧 오신다. 이 훌륭한 해결책을 전하면 그분은 돌아가 주시겠지. 그럴 리가 있나요? 하지만 그는 분명 너를 나처럼 위대한 힘을 증명한 자와 똑같이 인정해 주실 거다. 너는 길을 열어왔어. 왜 사람들의 추앙을 받기 전에 세상을 버려야 하는지 알게 될 거다. 네 목숨을 맡겨주지 않겠나? 그분이 도착했을 때네 영혼을 그의 곁에 보내주마. 나를 따라와라. 루나 사랑님 반갑습니다. 지난 과오를 두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길이를 어린 양 아닌가? 고집을 꺾지 않기로 결심한 모양이군. 넌내 설득에 넘어가 줄것 같지 않군. 로빈에게 말 걸지 마라. 그분께서 내 곁에 있으니까 무소용이 없다네. 내게 화풀이해서 기분을 풀고 싶은가? 온 힘을 다해 덤벼봐. 나머지 두 번째 용액이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니었어? 네 욕구는 진정한 마음과 어긋나 있어. 넌 무력하다. 나가, 멍청아. 너희는 진작 죽었어야 했다고. 그지, 두 번째 용액이 들어가면 그때 죽는 거지. 그럼 장군님? 이건 뭐지? 그분은 어딨지? 가자, 로빈. 엘로 개쿨가이 됐네. 이제 남은 거는 스타웜밖에 없나? 저게 스타웜 맞지? 크롬은 죽었다. 고향으로 돌아가 있어. 다 죽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 나도 도울게. 아무튼 집으로 돌아가자.
아이보리가 없는데도 결국 지네들끼리 아이보리 독식하고 제1도시에는 아이보리 분수까지 있었어. 역겨운 놈들. 대체 에너지도 못 만들게 하고. 어린애들 꼬셔가지고 노역이나 시키고. 근데 결국에 그 다시 나한테 쇼프구나. 그걸 막고자 했던 장군 놈도 결국에는 다 똑같았어. 크롬도 다 똑같은 놈이었어. 케밥 먹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데올로기 같은 거나 저거 신앙이나 막 요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아이 많은 이야기를 하네요. 인디스러워서 좋아. 인디가 아니면은 무슨 게임이 이런 이야기를 다루겠어? 그런 부분은 너무 좋아. 근데 결국 이 게임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뭘까? 아, 그게 제일 궁금한데. 어쨌든 앞서 나왔던 어머니나, 아씨. 저, 크롬 장군이나 얘네들은 다 실패했잖아. 아직 살아있는 애들은 저거, 블랙이 아직 살아있고, 로열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리고 엘로랑 주인공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게 엘로랑 미나랑 그리고 로열이랑 블랙이지. 로열은 어머니랑 같은 뜻이었지만 이제 사건을 겪으면서 뭔가 생각이 바뀌어가는 캐릭터고. 아이씨. 반대 방향으로 치는 거군. 공으로도 저것들 옮길 수 있구나. 그러면은 쟤들은 총쏠때 잡아야 돼요. 저렇게 총안쏠때 쏘면은 방패에 막히고. 아, 저거 쟤네들을 어떻게 잡는 거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야 되나? 아까도 쟤한테 죽었잖아. 빡친다. 그 지색. 아, 헷갈려, 진짜. 쟤를 몇 번이나 잡았는데, 이제 안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자꾸 헷갈리네.
앉아서 피해야 되는데. 이 구간 그냥 조심해서 지나가면은 어려운 구간도 아닌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왜 안되지? 얘는 원래 안되나? 얘는 죽는 애가 아닌가 보네. 왔다. 부서졌다고요? 엘로? 티건.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왜 여기 있지? 로열님? 로빈에게 친절히 대해줬나? 신경 쓸 필요 없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이거야말로 세상의 종말이라는 느낌이네. 온 사방이 난장판이야. 커다란 로켓 소유권을 두고 싸우고 있는 모양이야. 별에서 탈출하려는 거겠지. 어머님이랑 그 측근들만 로켓하고 날아가려고 했었지. 거기서 이제 반항을 했던 게 저거 장군 로열이고, 로열 말고 크롬. 아, 뒤졌지만. 당신은 왜 여기 있어? 내겐 그런 사람이 없어. 나쁜 사람들이 열차를 파괴하지 않도록 할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 그럼 가족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돌아갈 테니까. 저 야옹이는 언제 데려온 거길래 친해졌냐? 로켓에 대해 생각했었어. 작은 달에 가기 위해 만들어진 거랬어. 일이 이렇게 된 책임이 내게도 있단 건 알아. 기회는 지금뿐이야. 그분과 대화하려고 해. 멋지군. 딸에서 엽서나 보내줘. 난 크롬이 하려던 일을 실행할 생각이야. 그곳은 신성한 곳이야. 그를 막을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어. 로켓에 탑재된 컴퓨터를 사용하는 법을 몰라.
그분에게 행성을 재생해달라고 용서를 빌 거야. 로엘은 할수 있는 게 없죠. 우리 넷이서 해야 해. 로빈이 내 기술적인 부분을 도와줬으면 해. 강요하진 않을게. 난 고향에 가고 싶어. 고향을 구할 방법이 있다면, 로켓이 도착하기 전에 그분이 오면 어떡할 건데? 아이보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빨라. 해볼게. 사태가 악화되면 고향으로 날아갈 거야. 같이 가줄 거지? 우린 집에 가겠어. 쓸데없는 짓 그만둬. 인간이 달 같은 데갈 리가 없잖아. 아니, 엘로 임마.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아? 가서 시험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다른 멍청이가 하겠지. 나는 거절할 거고 집에 돌아갈 거야. 내가 대신할게. 입담으로 엘로. 너보다 세상이 더 중요해.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시도는 해봐야지. 내가 하지. 미안하게 됐군. 나도 따라가는 게 좋겠어. 혼자서도 충분해. 세상이 끝나가는 판에 몸의 안전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 넌 남아. 그럼 가자고. 뭐 내려가는 거야? 미나는 이쪽으로 가죠. 엘로는 이쪽으로 가죠. 미나와 동시에 버튼을 눌러야 해. 난 허가증이 있어. 도와줘서 고마워. 힘내자. 라스티온에서 온 지령이다. 죽었다 살아난 녀석들. 살아있고 싶으면 로켓을 지켜라. 얘네들은 무슨 세력이야? 부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저세 명이랑도 다 싸워야 되는 건가? 산발한 엄마를 위해, 로빈을 위해. 보스전을 세 번을 하는 거 아닐까? 뭐야 이건?
세이브 슬롯 마지막이 블랙인 걸 보면은 블랙이 아직 살아있고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는데 분명한 것 같아. 아! 얘는 왜 벽타기 안 돼? 아, 왜? 아니, 벽에 매달리게 해달라고요. 진짜 개가 돼. 아니, 미나는 왜벽 매달리기도 못하냐? 탈출하는 게 뭐야? 점샷도 안 되네. 그 게임이 생긴다는구만. 아, 뜨거워. 저장됐다. 네가 당할 상대야. 로켓을 가지러 왔다. 붐이 오는 그 게임. 로켓이 필요하든 말든 내할바 아냐. 또라이다, 또라이. 으악, 미친 녀석아. 아, 젠장. 패턴을 알기 전까진 맞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 저런 패턴이 있어? 내가 저걸 유도할 방법이 있나? 모르면 죽어야지, 에반데, 진짜.
일단 그냥 총만 쏴서는 데미지가 얼마 안 들어가. 저걸 어떻게 뭐 떨어뜨리든가 해야 될것 같은데. 아, 뭐야, 저건 또. 왜 바운스하고 날려? 여긴 뭐야? 저긴 뭐고? 아이, 밑에 먼저 가볼걸. 아니, 여긴 케미코 연구소야. 누가 디스크를 갖고 있을 거야? 어디로 가란 얘기지? 아이, 쇠니쇠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요것들은 어디다가 쓰는 걸까? 일단 이걸 써야 된다는 걸 알겠네. 여기 밑에 뭐 있네? 별 쓸모없는 아이템을 먹을 때 쓰는 거구나. 이 게임에서 쓸모 있는 게 별로 없긴 하지. 여기는 지금 오는 곳이 아닌가? 나갈 때 오는 길인가 봐. 여기 넘어가는 게 길인 것 같긴 한데.
세 개만 쌓아도 되네. 이제 이걸 여기 올려서 이렇게 해도 되지. 테크니움을 입수했다. 왜죠? 아이, 다시 밑으로 가야 되잖아. 카 뜨거. 내가 뒤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 돌리는 거였어? 엘로는 저거 세명 중에 한 명이랑 어떻게 싸우지?
케미코 컨트롤 어떻게 들어왔어? 우린 갇혀있거든. 아이보리 없이 사용 가능한 에너지 기술을 개발했는데 들켰어.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갇혔어. 우릴 꺼내줘. 내가 죽으면 고양이 밥은 누가 줘? 이 녀석, 내 열쇠를 훔쳤어. 그냥 찾아서 좁혀면 되는 건가? 그냥 좁히는 게 미션인 것 같은데. 이 게임엔 설명충이 있어요. 케미코 컨트라 내가 다 때리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찾아내서 좁히면 되는 건가? 그러기에는 체력이 안 깎여 있는데. 내 체력 얼마 없다. 아이, 그지 같은 게임 설명 보내라. 아, 진짜. 그냥 찾아내서 때리면 그게 끝인가요? 이걸 맞네. 그냥 제 숨어 있는 곳 찾아서 좁히면 되는 건가 봐. 아닌데. 아, 1페이즈는 그게 맞는 거 같고, 2페이즈 때는 또 기믹이 다른가? 이 페이지도 똑같은데, 이제, 저 유령 나오는 게 다른가 보다. 벌써 반피 되는데?
그냥 극딜하면 되는구만. 이렇게 쉬운 거였다니. 네 공격에 휘말려서 며칠 나가 떨어지긴 했지만 우리를 구해줬어. 지들이 잘 숨었어야지. 엎드리시든가. 넌할수 있어. 우린 탈출할게.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뭐 특별한 기믹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때려잡으면 되는 거였네요. 난 쓸모없는 놈이야. 맞아. 좋아, 준비가 다 됐다. 이 문을 지나서 로켓까지 쭉 직진하면 돼. 하얀 티켓이 필요한데, 내가 몇개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이동 속도 엄청 느리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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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공속도 느려. 얘 부러진 칼 아직도 들고 있냐, 근데? 그래도 찌르면 한 방이네. 총보다 센데. 소드마스터. 스턴건이라서 약한 건가? 약한 자는 멋대로 세운 판단 기준에 기대는 법이지. 인간의 강인함이란 먼저 자신의 분수를 알고 그걸 피와 땀으로 지키는 것이다. 과거를 미래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벽이면서도 문을 열 셈이구나. 그게 네 힘이다. 인간의 불타는 투지에 비하면 세상은 작다. 목표를 포기한다는 결단이 세상을 붕괴로 이끄는 것이다. 나약함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네 목표다. 대의를 위해 죽어라.
운명은 정해졌다. 신념을 증명해보거라. 여기 신념에 미친 또라이들이 너무 많아. 아. 수심. 아. 진화하기 위해서는 싸움 필요하다. 돈피스트 같은 놈인데 이거. 싸움으로써 진화시킨 것이다. 돈피스트도 졌다는 소리야 되나? 우리는 한낱 동물일 뿐이다. 나약한 요소를 제거해야 해. 아, 뭐야. 밑으로 두더지네. 우리가 지도자다. 하지만 대의를 위해서다. 그들은 자신의 분수를 몰라. 수심, 수심. 아, 언더스루. 가까우면은 피하기 너무 힘들어. 멀면 보고하면 되는데. 꿀! 아, 실수했다. 아, 참나. 나도 반피, 쟤도 반피네. 반반. 공이 제일 쉽다는 아이러니함. 칼은 겁나 어려운데. 아, 헷갈린다. 수신. 힘, 결단, 보호, 통치. 너는 너다. 진정한 너를 보여라. 기다려봐요,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엘로 개 쿨가이 됐네. 거의 됐어, 로빈. 마지막 기회야. 그분과 연결된 건 나뿐이야. 그분을 막는 수밖에 없어.
네가 곁에 있으면 할수 있어. 힘내자. 아야, 아니. 여기에 몸 넣어놓지 말아야 되니까. 잡아도 경험치도 안 주는 것들 뭐 이쁘다고 잡고 있어. 불살 루트 간다. 게임 볼륨이 깁니다. 말도 안 돼. 정상까지 가야 한다고. 시간이 없는데. 고칠 수 없을까? 뭐, 내가 어떻게 고치는데. 에이스 정비공. 비틀린 마지막 너트를 돌려서. 자, 도구를 들어. 블랙이다, 블랙. 흑화했다. 나를 죽이려 한 죄값을 치르게 해주마. 내게 맡겨. 발릴 것 같은데. 발렸죠? 허접색. 어디지? 녀석은 어딨지? 크롬 죽었는데. 으아.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도록 해야 도망칠 수 있어. 으악, 미친 에이전트다. 아, 기다려봐. 저거는 어떻게 피하는 거지? 점프하는 건가? 화이트는 죽은 지꽤 됐습니다. 아, 저거는 그냥 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나 따라와라, 블랙. 내가 니 같은 게 무서울 거 아니야? 아야, 좀 한다잉. 야, 이거 아닌데. 어우, 야. 아, 세상에. 이것도 좀 빨리 피해야 되니까. 아, 밑에 있어 안 맞는 게 맞네. 왜 위에 것만 돼 있어? 한번 해야 되나? 아, 제한 시간 있구나.
마라. 거의 다 됐어. 저장도 하고. 블랙. 이건 내 로켓이다. 닥쳐. 이건 내 로켓이다. 나도 제법 나이를 먹었다. 먼 옛날 꿈을 꾸지. 아주 고결한 남자가 편안기에 들어가는 걸 제안했어. 어떤 일이 그 위험한 일에 도전하게 만들었지. 르누님 반갑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둘러싸고 있고 아이보리가 내 몸에 들어가 고통의 비명을 지르기 전에 의식이 끊겼지. 무거운 팔을 달고 머릿속에 칼이 들어찬 듯한 끊임없는 두통을 끌어안고서 살아있다. 칼로 난도질하는 듯한 끝없는 고통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 생각지 못했다. 아직 기억나는 일을 하게 해줘. 신앙 같은 건 상관없어. 내 손으로 끝내려했지만 쉽게 회복되고 말아. 내 주머니엔 가장 최근에 받은 지령이 들어있다. 지령은 오랫동안 갱신되지 않았어. 이 지령에 긴 시간을 쏟았다. 이제는 상관없어. 이 거대한 금속 덩어리는 나다. 이건 내 로켓이다. 인간 쓰레기 엘로도 죽였어야 했다. 녀석은 어딨지? 나는 변할 수 있나? 내 인생에도 소중한 사람이 있었다. 187년 동안 나는 모든 말을 거절했다. 갑자기 빌어먹을 17구역의 악마가 주변의 모든 것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녀석은 죽었다. 자, 날 돌려보내. 날 임무로 돌려보내라. 화이트 얘기하는 거야. 이건 내 로켓이다. 쟤도 미쳤구만. 네 진짜 이름을 알아. 메들린. 니겐 다른 임무가 있을 거야.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게 좋을 거라 꼽아. 인류를 구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었어. 우리는 그분을 맞고 대화해야 해. 인류를 지키는 것도 네 사명 아닌가? 중요해. 이 세상에 나보다 하찮은 건 없지. 원한다면 내 시체를 밟고 가라. 그녀를 죽여야 해. 뭐? 블랙이 여자였어? 이 게임 시작하고 최고의 반전인데? 씨앗 갖고 있지? 와, 이 게임 최고의 반전이다. 씨앗을 넣는 타이밍을 내가 정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빡쳐. 하긴 메들린이면은 여자 이름이긴 하다.
길어 먹을 씨앗. 씨앗 호떡으로 만들어주마. 아이, 무바라. 으아이. 부산의 맛을 보여주마. 그만둬. 아, 잠만. 아. 하. 어렵네. 얜 그냥 반속만 중요한 보스네. 씨앗 호떡 반죽 중. 철퍽 철퍽. 그냥 호떡이랑 비슷해요. 그게 그거예요. 다른 데서도 씨앗 호떡은 팔지 않나요? 아, 그 맛이 그 맛 아닌가? 굳이 부산에만 파는 건 아니구나. 내가 해온 일은 이런데. 아주 옛날부터. 아, 말하는 거 듣고 죽일걸. 님 계속 말해줘요, 궁금하니까. 안 돼, 말하고 죽어. 말해주고 가. 대사해주고 가. 구획. 내 인생을 도착했어. 대사 들어보고 싶은데? 리트 할까? 네, 솔직히 대사 보려고 하는 게임인데. 철퍽. 전기 패턴 피하기 어렵네. 이거 체력 회복도 안 해주는데. 한 대 더 맞으면 죽지 않나? 블랙이 되게 중요한 캐릭터인가? 얘는 되게 스토리 비중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많이 나온다. 그레이에 대한 외로움이 많네요.
그레이랑 연인이었나? 스킵. 그러면 블랙도 죽었네. 난 뭐 블랙이 뭐 대단한 스토리 중심 인물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죽었잖아 방금. 그녀는 지독한 사람이었어. 엘리베이터를 타면 로켓 좌석이 있는 방까지 갈 수 있을 거야. 살아있나? 저거 블랙이냐? 쩐다. 해야 되는 거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쏘면 되나? 뭐 당연히 그냥 쏘면 되겠지? 아 뭐야, 아 세상에 이런 거였어? 아 어쩐지 졸라 싶더라. 등에 하나 숨어 있더라고요. 그거 때리는 건가 본데. 가운데로 가 있나? 나대지 마세요. 조용히 하세요. 아 뭐야, 끌려갔어. 아까보다 패턴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아 잠깐, 피 먹고 있잖아요 정말. 아, 머리 위에 마지막 보이네. 아씨. 아, 패턴 그지 같아. 아 진짜
레오나님 나갔습니다. 저거 찍을 때마다 땅 흔들려서 체력권 잃어버려. 점프를 안 하면 딜을 못해. 3단 변신 아니라고? 아, 등대름 터졌다. 아, 진짜 3단 변신이잖아. 님 체력은 좀 채워보고 싸웁시다. 인간적으로. 인간이 아니라서 그런가? 피는 좀 채웠어. 체력이 너무 위에 있어서 못 먹는 것만 때문에. 아, 젠장. 체력을 채워줄 것 같으면 얘가 더 쉽다. 머리가 아파. 야, 뭐야? 피해야 될 건. 예, 근데 앞에 있는 페이지가 연습할 시간이 많으니까 앞에가 더 어려운 게 정상이죠. 뒤에가 더 어려우면은 감당 못한. 우린 올바른 일을 했어. 그러는 수밖에 없었어. 니 덕분이야. 기억해줘. 자, 달에 사고하러 갑시다. 그 위대한 존재한테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빌러갑시다. 이런 데 있기 싫단 말이야. 집에 가고 싶어. 마지막이 아닐 것 같긴 한데, 일단 해봅시다. 로빈과 로열이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아무 소식도 없잖아. 거기 있었구나. 우리는 은행 창고 같은 칸막이로 불리게 있었던 거구나. 버튼 눌러버리는 거 아니야, 제가? 로켓 못 쏘게 하려고? 아, 반대구나. 안 누르는구나. 아, 새끼 트롤링하네. 존재하는 이유가 없다면 난 어쩌면 좋지?
세상이 곧 끝날 거야. 왜 그런 말을 믿지? 로비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몰라. 그러네. 왜 로열 말을 믿지? 근데 지진 일어나는 거 보면은 실제로 이 행성이 폭망하기 직전이란 건 알겠다, 나도. 존재 이유는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걸지도 몰라. 여정에서 살아 돌아간다면 나만의 힘을 더 키워야겠지. 어머님 같은 존재가 되면 분쟁을 막을 수 있을까? 힘으로 복종시키고 싶진 않아. 과거를 뒤돌아보면 어머님은 그런 식으로 지배했다는 생각이 들어. 그분이 뭘 바라시는지 이젠 모르겠어. 난 저기 가서 그 녀석을 데리고 돌아가겠어. 지긋지긋해. 아니면 쏠 건가? 그리고 난 죽어서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건가? 네 다리를 쏠 거야. 그렇다고 내가 버튼을 누를 줄 알아? 총으로 버튼 누르자. 진짜 소냐? 야, 저것도 또라이 아니야? 야, 미쳤어? 진짜 소네. 에이, 이거 어떻게 된거 아니냐? 갑분싸. 마트롤 하네. 뭐지? 모임? 왜? 블랙이? 블랙이 쏜 거야? 블랙 불타 없어졌다. 블랙은 끝까지 사명을 다하네. 훨씬 안전해. 작은 달에는 신성한 건물이 있어. 어색. 로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달 양쪽 다 가본 적 없어. 다 살릴 거야. 사망사고도 많이 줄었으니까. 없다고는 안 했다. 많이 줄었다고 했다. 네가 있어줘서 기뻐. 넌 대단해. 다정해. 지상에 돌아가면 또 만났으면 좋겠어. 난 항상 실패만 하는 꼴사나운 멍청이야. 날 무시해도 돼. 네 덕분이야. 관록한 산다. 넌 대단해. 짧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분의 창조물을 보게 되다니. 그분에게 가자. 중력이 낮아서 점프가 높아지네요. 아, 이 캡슐에 타면 돌아갈 수 있어. 아, 설명 중. 그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엔티티님.
이런 하얀 문은 내가 같이 있어야 돼. 왜문 열어 쓸고 없는 하얀 놈아. 미드웨이. 메들린 확보 완료. 로열 확보 완료. 어머님 확보 완료. 글래스 확보 완료. 샤드. 블록락. 달랜드. 왜 확보 완료라고 돼 있지? 이게 대체 뭐지? 여기 거주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방을 만들어 놓고 이주 계획을 다 세워놨던 거 아닐까? 그분이 보여. 우주를 기어다니는 긴벌레 같아. 저거네, 저거. 동상에 있는 저거. 지렁이. 이 뻘짓의 기운이 강하게 된다. 빵상 인간들아 깨락까랑. 와, 그냥 저거 달에 있는 지렁이 아니냐? 그냥 평범한 지렁이 1. 그냥 평범한 달 지렁이 1인데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루열입니다. 신이시여. 스타워미시여. 훌륭하신 그분이시여. 당신의 귀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에게 깊은 불만을 품고 찾아오신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성한 법전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당신께서 인류를 멸하지 않으시길 빌러왔습니다. 당신의 바람에 복종하고 당신을 믿도록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항상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모든 인간 이야기는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선생님. 저기 왜 반응이 없으시죠? 기분 상하지 마십시오. 인류를 멸망시키러 오신 건가요? 왜 대답해 주시질 않나요? 당신께서 선택한 지도자입니다. 당신이 날 골라서 맞잖아. 말좀 해봐.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가 그냥 구라친 거 아니야? 뭐야? 날 무시하지 마. 신성한 자다. 내 얘기를 들어. 깝치네. 분노 조절 못하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지? 나대다가 개털려서? 야, 빌로 간다며. 왜
왜 깝치는데 갑자기? 내가 무슨 짓을?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잘하네요. 난 쓸모없는 놈이야. 죽어야 해. 죽게 해줘. 그러지 말고. 난 멍청이야. 난 실패작으로 보이겠지. 말해줘, 난 죽어야 한다고. 그럼 행복해질 수 있어. 닥쳐. 네가 가서 저 지렁이 막아야. 지렁이 네가 막아야 돼. 아니, 저기 놔둬야 진행되는데? 수고요. 뭐야, 그러면 로열도 이렇게 죽는 거야? 쟤를 저기에다가 안 놔두면은 문이 안 열리는데요? 아, 기다려. 지구 구해야 된. 저희 거주지 있으니까 알아서 잘, 뭐, 밥, 끼니 잘 챙겨 먹겠지. 세이비어. 혼자서 돌아왔구나. 다 죽을 건데 어때? 벌레 같은 생물은 근처 지면에 박혀 있는 것 같아. 달은 전에부터 쪼개져 있었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 로빈, 가, 어서. 다들 널 사랑해. 넌 우리 중에서 가장 훌륭해. 난 고향으로 돌아갈게. 안녕, 로빈. 다른 세상 어디선가 만나자. 이게 배드엔딩인가? 아, 저장하고 올걸. 다리에 총 맞았네. 이젠 쉬어. 엘로는 널 사랑해. 넌 그의 해바라기야. 의사 말도 무시하고 여기 눌러 앉아 있어.
행운을 빌게. 또 보자. 채소 많이 먹어. 그분은 스스로 천벌을 받길 바라셨다. 여기서 죽는 게 맞겠지. 이런 상황에서도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했어. 넌 돌아갔지. 다행이야. 죽은 엘라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애를 보고 싶어.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함께 종말을 맞자. 꺼져, 패배자 자식아. 난 가서, 벌레 놈 머리통에 렌치를 꽂고 돌려주겠어. 어디로 가야 돼? 됐거든. 때걸룩을 만질 수가 없다니. 맞는 줄 알았네. 임팩트 존. 존시나. 이거를 저희까지 옮기는 건가? 엥? 이 게임 졸라 설명 안 해주네, 진짜. 아. 약간 게이머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알아내야 되는 게임이야.
그 파블로프에게처럼 특정 행동을 통해 수면이 유도되는 것입니다. 잠만. 으악. 으악. 저장이 안 되나? 아, 저장 안 되네. 미쳤네. 야, 방금 왜 데미지 없어? 야, 어처구니 없네. 저거 벗기고 나서 총으로 잡으면 되는구나, 그냥. 좋았어. 회피를 찍어놨는데 회피를 좀잘 쓰자. 총으로? 아까는 뭐가 나온지 몰라서 당황했지만 이제는 뭐가 나온지 하니까. 아, 근데도 아프다. 아, 저것도 파란 거 먼저 벗겨내고 해야 되니까. 와, 미쳤는데? 잠깐만. 이걸 피하라고? 야야야야야야! 미친! 난이도! 야! 뒤질 뻔. 아, 세상에, 둘이 겹쳐 있었어. 미쳤습니까? 날 속였어. 레벨 디자인 그지같이 났네. 그래, 이 정도는 돼야 할 맛이 나지. 덤벼. 왜안 맞냐? 가자.
여기 산트다, 산트. 저 톱니를 어떻게든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아. 아까는 왜 바퀴가 두 개 나왔지? 이번엔 한 개고. 저기 가운데 가면은 한 마리 더 나오나 보다. 아니 한 마리 처리하면 나오게 해야죠. 네, 뭐 됐어. 신경 쓰지 말자. 아, 기꺼였다. 젠장. 저게 두 마리가 겹쳐 있으면은 내가 이동하자마자 맞아. 그래도 피는 채워주네. 노루 약해. 역병 걸린 노루. 그러고 보니 어머니 선대에 있던 사람이 요 사람이지. 근데 요 사람은 저 사람은 그냥 죽는 장면밖에 안 나왔네. 나방인가? 저거 흘러나온 거 뇌 아니니? 덤벼! 와다오! 으앙! 정신 공격인가? 와, 플라비. 탈. 모임 모임. 아이 뭐야. 아, 모르는 맞아야지.
얘가 제일 흐접이네. 정신공격 너무 왕랄하다. 너 또 뭐야? 저거 블랙이야. 미안해 블랙. 말이라도 들어볼걸. 과거다 과거. 사랑하는 우리 딸. 자연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농부로 살아가는 게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해왔다. 남을 돕고 싶다고 하지 나와는 의견이 달라. 난널 지키고 싶을 뿐이란다. 지금도 똑같네. 네가 왜내 의견에 의문을 품는지 난 이해가 되지 않는구나. 엄마는 안전한 삶을 살고 있었어. 농부가 되는 것과는 상관없는 얘기구나. 난 여전히 네가 농부가 되길 바란다. 꽤 예전부터 넌 이런 얘기를 피했었지. 하지만 똑같은 선택을 한 엘로는 어떻게 됐지?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렴. 네가 무엇이든 알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줬으네. 가족이 가장 중요하단다. 가도 안 돼. 함정이야. 띠용. 얘기는 들어볼걸. 아 이런. 아 잠깐. 아. 불속성이라서 살았다. 여기부터 시작하네요. 띠용. 아, 진짜. 뭐야 저건? 스패너 돌려네? 손목 관절 돌려버리네. 이거 왜 웃기냐? 그럴 리가 없죠. 마지막 보스는 3단 변신이 궁룰입니다. 호구샌데? 깨어난 자. 아이보리가 없다고 임마. 어쩌라고요?
오, 오호, 오호호. 아이보리 없는데 어쩌라고요, 아저씨. 아, 뜨거. 아! 뭘 보고 피하라는 거야? 점프도 해야 되네. 그지 같은 게임. 호호. 호호호. 그냥 저 우주선 연료 채우러 온거 아니었어, 혹시? 응? 그냥 저거였던 거지. 아이. 살던 도시가 그냥 주유소였던 거지. 얘는 그냥 주유하러 온 거고. 로열은 괜히 개값쳤던 거고. 아, 뜨거. 그래서 우상 파괴자인 거지. 저거 까만 돌멩이 뭘로 부수는 거였지? 이건가? 이거 아니네. 아, 이거 맞구나. 아, 걸렸다. 아니, 이거 그냥 꼼짝없이 맞아야 돼. 점프 제때 못하면. 아, 잠깐만. 자율주행하는데? 잠깐만요. 아이보리가 되기요. 야, 내차 부서졌잖아, 임마. 뭐임? 사고입니다. 야, 너 보험 처리도 안 되겠다. 씨를 박아넣자. 야, 여기 아이보리 많다. 여기서 아이보리 우리가 뽑아서 쓰면 되겠다. 산유국 되는 엔딩이구나. 농부가 돼버렸다. 네, 그러게요. 저 파란 거는 정체가 뭐야?
노루. 노루가 사람 잡네. 야, 폼 잡지 마. 꼴값 돌고 있네. 노루 엔딩인데 이거? 종말이나 성서나 이런 거는 다 어머니가 치워낸 거죠. 근데 저거 과거 서적에 나와 있었다고 했던가? 어땠던가? 스타웜의 정체는 저 이상한 외계인이었고, 네가 있구나, 맞지? 근데 파란색 걔는 대체 뭐지? 걔도 어머니가 만든 건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겠어. 꿀잠. 에, 모든 위협을 다저 조직에서 만든 건가? 노루 엔딩인데? 로열을 포함한 저 조직들은 다 뻘짓만 했구나. 이제 케미코 컨트라만 남았으니까 남아있는 애들은 잘 먹고 잘 살겠죠. 저거 해적들이 새로운 대체 연료 개발할 거고. 장군은 죽었어. 악의 근원은 어머니가 아니었을까? 걔네들은 그냥 공포 정치하려고 이것저것 만들어낸 거였잖아. 종교도 다 거짓말이었고. 어머님의 경우엔 쟤네들은 얼굴도 안 보여주고 끝나네. 멘델레예프, 노벨, 로렌스, 쟤네들도 딱히 떡밥이 없다. 히든 보스, 채터, 윙크, 조직병사, 조직 수비병, 바스티온 엘리트, 정비공, 케미코. 쟤네 아직도 숭배하고 있네. 크리처도 이름 있다. 플루로, 럽토, 플래시, 버클. 노루 이름이 버클이구나. 컨트롤러, 컵트롤러, 컨롤러. 플립맨.
1번 알버투스 마노바이트 스킨트 이스트 툴박스 고스봉 클라우드베리 바이패드로 바이패드? 모비드 샌들링 스포터 핫샷 해저드 아머 커텅크 키부칸 인티 카버 포제드 텅크 오메가 컨트롤러 블로커 리시달리시 스타웜 저 새는 이름도 없냐? 아이코노클라스트를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쟤 둘 연인이야? 쟤 둘도 제대로 된 설명을 안 해주네. 디엔드. 저게 물음표 딱 뜨면서 후속작 나오면 라이프 익스피리언스 도전과제를 달성한 클리어 타임 9시간 16분 수집한 재료 꼴랑 57% 꼴랑 57%밖에 안 모았다고? 처음부터 플러스 파일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멍청한. 진짜 우상 파괴하고 끝났네. 아, 보스러시도 있다. 근데 이 게임 보스러시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다. 여기까지.